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김승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겜의 미키 꽝소입니다. 안재요. 다태야. 안 찍다가 오랜만에 찍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좋지. 솔직히. 허전할 때가 있거든. 네. 이게 이제 뭐 계속 찍다가 안 찍으면 네. 뭔가 뭘 안 한 느낌이 막 좀 심하게 오죠. 아, 왜냐하면 유튜브 찍을 때는 내가 막 형을 끝까지 장난치고 놀리잖아요. 그리고 형도 화를 막 내고 하 웃고 이런 극 긴장 상태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항상 네.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놀리고 이럴 때 그래도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약간 컨텐츠를 위해서 할 때도 있지만 만 좀 너무 심할 때가 있잖아. 아, 예를 들어서 착하면은 옆에 사람이 바보 되거든요. 아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난을 형한테 너무 심하게 친다, 너무 또 예의가 없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그래야 되는데 컨텐츠 찍을 때는 조금 이제 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지. 네. 평상시에는 솔직히 조금 잘하긴 잘해. 야, 그래도 있잖아. 나는 내가 유재석 그 진짜 좋아하거든. 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지. 근데 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셔. 아, 예. 어. 아, 근데 근데 그런 분들 봐봐. 좀 보고 배워. 예의 있게 하면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아, 형 말을 믿어. 근데 지금 또 방송가에는 유재석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유재석 선배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서 이제 나처럼 행동해야 될 애들도 다 유재석화가 돼 있어서 재미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나는 그 저 유재석 형님 재밌어. 재밌어. 난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옹고집? 아이 뭐 뭐 저 아이. I'm sorry. 아, 그러면 저도 오늘 이번 컨텐츠만큼은 예의 있게, 그래, 겸손하게, 겸손과 예의를 예. 좀 제대로. 이 또 충청도잖아. 예. 형이 사는 데가 충북. 예. 하, 우리 동네 예의가 또 다 달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조건 겸손하게. 아유, 그럼 웃기는 거는 웃음은 싹 뺄게요. 웃음기 싹 빼고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컨텐츠 한번 좀 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새벽 3시. 3시인데 치킨을 시키셨네요.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아. 내가 이 기름이 땡겨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어디 단양의 처갓집 양념치킨인가요? 아, 그 얘기를 또 옆에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자, 내가 좋아하는 치즈볼. 볼은 영어로 뭐죠? 아, 모를 수도 있죠. 네, 모를 수도 있죠. 갑자기 좋아한다네 또.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있죠. 야, 이거 뚜껑 안 열어놨네. 눅눅해졌을 것 같아. 아하, 눅눅해지면 소화도 잘 되고. 멋이 없게 나와도 되나 이거? 아, 괜찮습니다. 갑자기 적응이 또 안 되네. 브라질 닭인가? 야, 국내산이네. 아, 국내산. 브라질이라고 써 있는데 순살은? 순살은 브라질, 뼈는 국내산. 뼈잖아 이거. 예, 네, 국내산. 야, 근데 거기는 뼈 있는데 브라질이었잖아. 아, 제가 아시는 분은요? 어. 브라질 닭을 수입해서 브라질 사람이 얼마나 더 삶이 좋아지겠어요. 아이고야. 네. 브라질 사람이 다 부자 되겠네요. 야, 그 브라질 가면은 불알불알하겠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개그맨해도 되겠어요. 아우, 아, 너무 개그감이 뛰어나십니다. 배꼽 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이 젓가락은 왜 안 준 거야? 아유, 깜빡할 수도 있죠.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새벽 3시에 치킨을 시킨 저희가 잘못이죠. 야,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젓가락이나 갖고 와.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야, 적응 안 되네. 야, 이게 이상한데 기분이. 아휴, 젓가락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금
눈이 생맥이야? 신호등이 안 보여? 아유, 이렇게. 아유, 제가 실수했네, 형님. 아유, 제가... 아, 이건 뭐야? 괜찮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죽일러. 병신.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갑자기 이러는 것도 이상.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아니, 내가 이걸로 먹을게. 아니. 내가 이걸로 먹을게. 아닙니다, 형님. 제가 야. 실수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실수했습니다. 야, 이럴 때도 있는 거야? 아니요. 겸손해야죠, 사람은. 예의 바르고. 그럼 왜 까? 그걸 또 먹으려고? 아니, 그럼 껍질을까지 형님은 제가 딸 수 없잖아요. 너. 형님을 깔... 너무 많잖니. 제가 마시겠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먹어? 아유, 흘리는 것보단 낫죠. 야, 생각하는 사람 로댕 같습니다, 형님. 고우 아니야? 고우요? 아, 실수할 수도 있죠. 방고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 내 외국 사람들은 잘 몰라. 아유, 비웃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일단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야, 서비스네. 아우, 어휴, 동생, 닭다리 하나 먹게. 닭다리는 영어로 닭, 다리, 레그. 아, 진짜. 다리는 레그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물어본 제 잘못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형님. 마하와냐 마라 싫다는. 저는 맥주만 먹겠습니다. 조금 먹어. 술이 취하고 안 취하고가 아니라, 아, 아니, 조금만 먹어. 맛없는 거래도. 타이거 맥주. 아니, 왜 맥주, 사람이 자기, 좋은 맥주인데 왜 섞어서? 왜 자기 좋은 것만 먹을라래? 아, 제 형님 말 들어야죠. 무국물까지 넣을까요, 형님? 그래? 아, 넣겠습니다, 그냥. 아니. 아닙니다. 아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레드 골드. 차라리 그냥 카스를 넣으십시오. 저거는 그냥 순정으로 먹겠습니다. 아, 난 이걸 타고 싶은데. 아, 그거 타십시오, 형님. 발음이 좋네. 아, 좀 안 웃긴 것 같은데. 아, 형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형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죠. 자,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동방 신기. 아, 예의 지복이라고 해야지. 오늘 예의 컨셉인데.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감이 없었네요. 동방 예의 지국.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소리 내서 이렇게. 야. 2%네, 알코올이. 음료수네, 음료수. 2% 부족하네, 저. 재밌습니다, 형님. 아우, 씨. 적응이 안 되는데. 뉴스 보십니까? 뉴스. 미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후보가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형님? 아, 여자랑 남자잖아. 아, 똑똑하십니다, 형님. 한 명은 했던 사람이고. 예. 한 명은 안 했던 사람이죠. 똑똑하십니다, 형님. 난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일본 사람이지만 동양인이잖아. LA 다저스 오타니. 아, 아우. 내가 또 스포츠 좋아하잖아. 혹시 야구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형님? Baseball. 그러면 농구는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이 뭐가 안 좋아 오늘. 아니, 잠깐씩 기억을 잃어. 치매 아닙니까, 형님?
왜 이래 갑자기? 예의. 나 지금 뭐 먹냐고 못 봤는데 뭐 빙초산에다 담근 거 아니지? 야, 오늘 얘가 있네. 세게 되면 잘 튀어나. 동생 바꿔라. 야, 근데 왜 적응이 안 되지? 아니, 겸손하고 예의 바르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 형님.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응. 이 치킨이 켄터키에서 미국에서 처음 나온 거야? 다리가 왜 세 개지? 내가 아까 먹으려다가 다시 갖다 놨잖아. 손님을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야. 하나 더 먹어. 날개. 이혼하셨으니까 날개 바람 펴도 상관없죠? 바람이 아니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좀 이렇게 많이 만나면 안 돼. 그냥 일 열심히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 많이 만나고 이런 놈들은 다 뒤져야 됩니다, 형님. 가. 또 뭐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형님? 뭐가 웃깁니까, 침묵 형님? 침묵 속으로 침을 한 장씩 탁탁 던지는데 혈에다가 혈에다가 탁탁 꽂아 넣네, 아주. 아닙니다, 야. 형님. 남자가 여자 많이 만나는 놈들은 다 뒤져야 됩니다, 형님.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왜? 그리고 무늬 오징어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보였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아, 얼마 전에 저 속초 친구들 알잖아. 형 친구들. 삼척 친구만. 아, 속초가 아니고 삼척. 아,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형님. 아, 나 지금 술을 좀 먹었잖아. 절대 멍청하거나 무식한 게 아닙니다, 형님. 야, 또 배를 한척 띄워줘가지고 무늬 오징어 잡으러 갔잖아. 배는 영어로 뭡니까, 형님? 뭐? 왜 물어본대 지금 또? 아, 그냥 형님은 다 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형님. 하도 똑똑해 보이길래. 보트. 아, 배가 보트입니까, 형님? 요트. 요트. 밑장 깔지 마. 왜 화를 내십니까, 형님? 제발 기차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형님.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KTX. KTX입니까, 형님? 기차. 혹시 SR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형님? KTX만 들어보셨습니까? 가수 이름을 왜 얘기해? 가수 이름 뭐죠? XRT. XRT라고. 야, 이제 나오겠지 뭐. 아, 비가 남았잖아. 비가 있잖아. 예. 좀 있으면 다 나와. 우박도 나오고. 비는 영어로 뭡니까, 형님? 비? 예. 비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비가 비라니까. 가수 비 얘기하잖아, 지금. 니랑은 얘기하다 보면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어.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집중은 MC 스퀘어입니다, 형님. 그 MC를 왜 보는 거야? MC 스퀘어는 알잖아 또 다 우리. 스퀘어는 뭡니까, 형님? 그거 치우는 거 아니야? 예? 치우는 거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모를 수도 있죠, 형님.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다 압니까, 형님?
너는 근데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어렸을 때 미국 살았냐? 아닙니다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하와이. 예? 아.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죠 형님. 하와이가 예 미국이야. 예. 하와이가 다른 동네인지 알고 있잖아. 하와이가 미국이잖니. 예, 미국 영이죠. 그렇지. 예.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좀 아까 무슨 영? 무슨 영? 미국 영이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영은 이선이 영밖에 모르지. 색깔 비에 꼬제 등 예요. 모르니 이 노래를. 아 답답하다 진짜. 야 술 취해서 방송을 하니까 이게 안 나오네 텐션이. 어? 텐션? 영어? 형 대단하십니다 형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형님? 에디슨은 들어보셨습니까 형님? 아씨 발명가잖아. 뭐를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형님? 등. 등이요? 이게 아닌데. 모를 수도 있죠 형님. 등 어떤 등? 이 등.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컨. 링컨이요? 링컨이 아닌가? 링컨. 워싱턴이라고 혹시? 야 대통령 이름이 워싱턴이 어딨어? 아 진짜로 워싱턴이라고? 예 조지 워싱턴. 아 조지 워싱턴이? 예. 아 뭐 조지 워싱턴 들어봤는데. 아 잠깐만 그 가수? 잠깐만 가수. 배운데 가수? 아이씨 야, 장난하냐 진짜 좀 그만해라. 아이 모를 수도 있지 형님. 너무 어려웠습니다 형님. 이제 좀 쉬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형님. 러시아 대통령은 아시죠? 근데 진짜 이건 잘못된 거야. 예. 이 전쟁을 전쟁은 뭐, 영어로 뭡니까 형님? 전쟁이지. 뭐 알고 떠드는 거야. 근데 뭐요? 자 전쟁은 영어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워워워워워워워 전쟁은 영어로 뭡니까 형님? 우와 우와 딩동대 맞았습니다 형님. 천재십니다 형님.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지? 맞습니다 형님. 와와와와 정답입니다. 워입니다. 그러면 세계 2차 전쟁은 뭐죠? 투워. 아니죠. 워워.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김승만. 이게 진짜 힘이 없어. 아 내 친구가 김승만이다. 아씨 야 잠깐만. 야, 나 헷갈렸어 지금. 이승만. 진짜 미안한. 아 미안한 거 아니지. 아니 내 친구가 김승만이라고 있어. 이 새끼 때문에 내가 헷갈린다고 항상. 이승만이지 이승만. 어. 두 번째 대통령은 박정희. 윤보선. 처음 들어봤는데. 윤보선? 정답입니다 형님. 윤보선이 누군데? 두 번째 대통령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라니까. 아 그럼 중간에 누가 하나 있었구나. 맞습니다 형님.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맞습니다 형님. 아 최규하처럼. 맞습니다 형님. 그걸, 난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 영어에 관심이 없고 역사에 관심이 없고 형님. 자 삼국시대 나라 세계 아까 기억나시죠? 아~ 고려 신라
아, 자, 아. 고려 신라 뭐 거의 99%가 맞습니다 형님. 뭔데? 고려 신라 백제 여기서 이제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입니다 형님. 고려가 고구려야. 아 형님이 봤을 때는 고구려가 고려입니까? 고자가 들어갔잖니. 아예 모를 수도 있죠 형님. 아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 고려랑 고구려랑 똑같은 건지 알았네. 아 같은 곳이라. 아 참. 제간동입니다 형님. 에어컨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아십니까? 에어컨. 에어컨입니까? 이름이 에어컨이겠지. 캐리어 에어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형님? 캐리어네. 캐리어가 발명한 거? 진짜로? 네 형님. 그럼 캐리어라는 에어컨이 우리 최초로 나온 거야? 캐리어라는 근데 왜 이렇게 싸 캐리어가? 삼성 LG 거보다 싸. 근데 기능은 괜찮아. 내일 제트스키 탑니까 형님? 타야죠.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타봤어. 아 그럼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형님. 일어나면 어떡할래? 일어나면 대단한 건데 강에서 타는 거잖아요. 어. 강은 영어로 뭡니까 형님? 아이씨. 아 바다 뭐야? SS입니다 형님.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가수지 않습니까 형님? 호수는 뭐야? 레이크입니다 형님. 아 내가 모르니까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뭐 다 그냥 레이크. 호수야? 레이크입니다 형님. 레이크 아닌데. 그럼 아니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레이크는. 레이크입니다. 레이크는 어디서 내가 많이 들어봤어. 아우 좀 까부지 좀 마. 그럼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도 힘든데. 아우. 아 일부러 진짜 모르는 척 했습니까 형님? 맛있습니다 형님. 자 이상으로 예의 바르고 겸손한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던 대로 해라. 이게 뭐 재미도 없고 부담스럽다. 잘 승질도 못 내겠고. 아 내가 겸손하니까 승질도 못 내겠어. 적응이 안 돼. 그냥 놀리고 해. 놀리고 그냥 평소대로 할까요 형님? 확실히 느끼한 걸 좋아해. 아니 원래대로 할까요? 그냥 그게 나아요? 그럼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야야야야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